네, 둘, 셋. 해피닛! 안녕하세요. 레드입니다. 네, 각자 한 명씩 인사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아이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입니다. 조이입니다. 네, 레벨업 프로젝트 시즌 5가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와우! 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오, 진짜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네. 네, 러비들만큼이나 저희 멤버들도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멤버들? 네. 네, 네 많이 기다렸죠. 우리가 시즌 5를 하게 됐는데 우리 소감 한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어땠어요? 일단 4년 만에 한 거였는데 솔직히 4년 만이라서 약간 어색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는데 약간 이런 다양한 감정이 들었는데 막상 하니까 너무 재밌고 맞아. 이거지. 맞아. 4년 만에 했지만 4년이란 세월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나는 4년 만이라 해서 4년이나 그러니까. 됐었나? 그러니까 시간은 그렇게 흘렀지만 그렇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맞아.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약간 우리가 매운맛으로 돌아온 것 같아. 아, 좀 맞아. 뭔가 이런 필터링 없이 더 맞아. 편안한 우리의 모습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짧아서 아쉬웠다, 나는. 맞아. 맞아. 더 맞아, 길게 맞아.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맞아, 들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짧았지만 굉장히 알차게 보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구호도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아, 그렇죠. 뭐였죠? 네. 구? 네. 네. 아, 근데 티저에 이미 나와서 러비들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외치고 시작할까요? 아, 외쳐야죠. 네, 러비들도 댓글로 같이 해주세요. 네. 댓글로. 지금 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댓글이. 네, 네, 네. 네. 러비들과 레드벨벳 레벨업 프로젝트 시즌 5 우정 아! 우리 댓글을 한번 볼까요? 네. 되게 우리 해외 팬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또 웬디가 조금씩 읽어주세요. 아. 되게 각국 나라. 저녁 먹고 바로 날라왔어요. 저녁 먹고? 중딩부터 대딩까지 내 추억 레드벨벳. 어머. 레프세 시즌 보고 싶어였어요. 두근두근. 레벨업 라이브 너무 오랜만이야. 근데 진짜 우리 오랜만이다 라이브 하는 거. 약간 적응이 잘 안 된다. 지금 영어로도 요 채팅창이 지금 난리 났다고 보내주십니다. 네. 저 하트들이 엄청 많아요. 아 오늘. 많아. 가을 여신들이래요. 와우. 맞아. 가을 느낌으로. 가을 가을하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우. 진짜 하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퇴근 안 하고 라이브 보는 중. 나 왜 그럼 다. 다섯 명 다 너무 예쁘다. 완전체 라이브 소중. 우와. 아 여기 이거 진짜 래프 존버 성공. 그래서 6은 언제 나오나요? 아 벌써 6을 기대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제 시작했는 그러니까. 네. 레드벨벳. 네.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네요. 네. 네, 여러분. 우리 러비들 레벨업 5에 기대되는 점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 주시고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보면서 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어떻게 우리 멤버들 본방 사수를 조금 하고 계신가요? 네. 선공개 나왔던 거부터 기대돼가지고서 챙겨보긴 했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도 공개가 됐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 거는 저 일정이 있어서 못 듣고. 네. 전편은 봤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재밌게 맞아요. 잘 나오고 있던데. 네. 웬디 씨가 네. 아직 못 본 러비들을 위해서 본방 사수하는 법 알려줄까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레벨업 프로젝트 시즌 제대로 해주세요. 레벨업 프로젝트 시즌 5는요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웨이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웨이브. 네, 네 맞아요. 오늘 두 개가 또 공개됐는데 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공개된 내용이 우리 예리가 맞이해주는 제주 공항부터 오션뷰 식당에서의 첫 점심 식사 그리고 우리 아이린 언니의 픽이었죠. 네, 월정리 투명 카약. 네, 그리고 저의 픽 아름다운 보름맛 여기까지 공개가 됐잖아요. 네. 다 너무 재밌고 좋았지만 저는 우리 웬디 언니랑 투명 카약 탄 게 가장 아쓰시는 입에서 지금 짠맛이 느껴져요. 물을 다 맡고 있던데? 네, 맞아요. 아주 짠맛이 느껴져요. 또 어떤 부분 기억에 남아요? 오, 저는 일단 공개된 내용에서는 저희 딱 도착하고서 점심 식사를 먹으러 갔을 때 요 식당 그 오션뷰 너무 아름다웠던. 아,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갔을 때. 맞아, 그 바다. 와, 너무 예쁜 거예요. 맞아, 그래서 막 저희가 막 플레이리스트 음악 틀면서 막 가는데 너무 행복했던. 그치. 진짜 저희 다섯 명이서 이제 멤버들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 가니까 느낌도 더 새롭고 너무 행복했던. 맞아, 맞아. 맞아. 네, 너무 좋았어요. 나는 생각보다 딱 도착했을 때 예림이가 맞이해주는 거 어서와 그것도 진짜 만든 게 난 만든 게 충격이었어. 너무 귀여웠어. 아, 예림이가 귀여웠지. 맞아 맞아, 재밌었어요. 예림이는 혹시? 저는 메밀빙수요. 메밀빙수가 보로맛, 보로맛에서 먹었던 메밀빙수랑 그 엄청 맛있는 거 많이 먹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뒤로도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고 그러네요. 아, 저 또 앞으로 또 많이 나올 거니까 네. 기대 많이 아니, 해주시고요. 여기 사진들 이렇게 막 붙여져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또 스폰에 네, 스폰 스포들이 되지 않을까. 그러게. 아, 아, 또 기억 남은 거 있어요. 네. 그 게임 우리 한 거 스폰가 아직? 아까 아니 선공개된 거에서도 약간씩 한 몇 초로 남았어요. 아, 그렇게 예고편처럼. 그래서 그거 진짜 저희 막 술 한 잔 한 것도 예고편으로 한 2초, 2, 3초 정도 나가고 저희 게임하는 것도 이렇게 틀렸던 것도 좀 나가고 감독님 나 청소 나 감독님 뒤에 열심히 봐주고 있네. 다 너무 잘 나왔어 근데. 맞아 맞아. 재밌게 놀았어 진짜. 앞으로 나올 것도 너무 기대돼요. 맞아요. 우리 러비들이 티저를 보고 뭘 할 건지 또 무슨 이야기를 나눌 건지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레벨업 프로젝트 시즌 5 질문 아! 일단 언제부터? 네, 제가 한번 질문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레드벨벳 행복하게 재밌게 함께하는 순간들이 러비에게 힐링이에요. 레벨업 시즌5에서 가장 좋았던 기억을 멤버 한 명씩 말씀해 주세요. 입니다. 가장 좋았던 기억? 아, 이거 하나를 뽑는 게 너무 어렵다. 가장 좋았던 거? 가장 좋았던 거? 나는 그 차 안에서가 너무 웃겼어. 맞아. 차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 진짜 오랜만에 다섯 명이서 모여서만 있었잖아. 매니저님 없이 우리끼리 그냥 그 재밌는 얘기들을 네. 방송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그런 얘기들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맞아. 댓글에 웬디는 누가 봐도 재밌어 보이던데 텐션 최고라고. 맞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네. 감사해요. 다른 사람요? 근데 저도 차 안에서 맞아. 제가 되게 오글거리는 말 했잖아요. 아니 원래 오글거리는 거 내 담당인데 바뀌었어. 아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 차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레드벨벳이지 않았나. 함께 달려가는. 감수성이 더 풍부해지고 있어. 함께 달려. 함께 달려가는. 근데 주연 언니가 운전하니까 리더. 무슨 말이지 약간 리더가 끌어주는 나 이제 알겠어. 내가 옛날에 내가 저렇게 말하면 이런 느낌이었구나. 아, 언니는 나보다 더 했거든. 이런 느낌이었구나. 또 미치겠다. 또 언니는
나? 난 차도 좋았고, 나는 게임 말해야 되나? 게임 할 때도 재밌었어. 아, 게임 맞아. 언니 승부욕, 승부욕도 게임 재밌었다. 승부욕 있으니까. 나 같은 재밌었어. 경우는 그냥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가 그냥 예쁜 사진을 찍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런 재미난 상황들이 너무 간직하고 싶으니까 옆에서 막 그냥 도찰하듯이 막 찍었잖아. 그런 순간들도 아직도 핸드폰에 남아있는데 그것도 너무 너무너무 행복했었던. 맞아. 또 댓글들이 와 있는데 하나씩 읽어주세요. 역시 유젠벨벳. 우리 유젠벨벳. 나는 저 말이 왜 이렇게 좋을까? 우리 유젠벨벳인데 뭐라고? 유젠벨벳이라는 말이 너무 행복해. 아, 우리 고마워요. 러비들은 또 우리 얼굴만 봐도 유잼이라고 해주시니까. 뭐야? 데뷔해도 된다. 또 댓글 하나 또 읽으세요. 저기 네. 또 있습니다. 3화 때 차에서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좋았어. 아 맞아 맞아. 레벨 콘텐츠 특 승환이 나오면 볼륨 다 볼륨 다운 주연이 나오면 볼륨 좀 차이가 심해요. 아, 죄송해요. 아 그래. 앞으로 다 언니가 말하면은 볼륨 다운? 아니, 내가 데시벨이 우리랑 다르게 더 크니까 이번에도 오디오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게임 누가 잘했을지 기대 기대. 근데 어떤 게임? 다양한 거 했죠. 말해도 되나? 근데 약간 성공개로 하나가 나갔어. 그거 새끼. 아니, 야 그걸 왜 나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야 차라리 나야 그게 대결자인데 왜? 욕 아니야 이거. 아는데 왜 그게 앞에 두 글자가 더 있잖아. 왜 그걸 빼고서 왜? 아기 돼지 새끼 돼지 약간 새끼가. 왜 자기 왜 그 새끼를 나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뭐야 왜 이래? 왜 기억력 게임. 아, 기억력 게임. 맞아, 맞아. 아, 맞아. 아, 보로맛에서도 또 게임 했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재밌었네. 재밌는 거 많이 했네, 알차게, 진짜. 깡통열차 타고. 아. 이거 나왔어요? 우리, 보로맛이 오늘 공개됐다고 하니까. 정말 재밌게 찍었었죠. 네? 아, 그거 말해도 돼요? 아기 돼지 새끼 돼지 게임. 그러니까 아니 이걸 돼지 이런 걸 얘기를 해야지. 날 보고 새끼? 아니야. 왜 봤잖아. 아 진짜 오해하시잖아. 아 죄송합니다. 네. 넘어갑시다.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엔 또 영어로 또 보내주셨습니다. Level Project 5 How is it different from previous seasons? 라고. Level Project 5는 이전 시즌과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아까 말했던 거 매운맛? 매운맛. 근데 우리 일단 전에 지금 공개된 에피소드만 봐도 많은 팬분들이 레드벨벳이 좀 더 편안해 보인다. 그냥 일상 속에서의 레드벨벳의 모습을 좀 더 볼 수 있고 그런 대화 속에서도 느껴져서 더 좋다. 그래서 레벨업 시즌을 더 늘리자라는 말이 아 진짜 더 많이 있었어요. 그걸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좋지. 이 기회에 또 다른 데 막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죠. 좀 더 시국이 좋아져가지고. 네. 랩 너무 짧아. 인간적으로 60부작 가자. 60부작 잠깐 60부작. 1년에 그러면은 하나씩만 찍어도 우리 그러니까. 잠깐만. 몇 살 다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간 변화하는 우리의 모습 보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 맞아. 이렇게 이거 보고 다시 시즌 1 보면은 너무 그거 알아? TV 틀잖아? 그 케이블이 조금 많이 있으신 분들은 TV 틀면 우리 레벨업 옛날 시즌 게 진짜 많이 나와. 아 진짜? 그러면 가끔가다 이제 TV를 돌리다가 멈추고 그걸 보게 돼. 그러면 참 어렸다. 아가아가 했지. 아기아기하다. 뭐 이런데 60부자까지 가면 거의... 더 그러겠네. 내 표정과. 아니 아니. 자 그러면 저 시즌 6은 뉴질랜드로 가. 내가 뉴질랜드 얘기해가지고 또 잘못 얘기해가지고 내가 단어 그러니까. 선택을. 네. 뭐라 그랬더라? 진짜 웃겼는데. 그 내가 왜 뉴질랜드 뭐 웃긴 말 했는데? 아 우스갯소리. 아 우스갯소리로. 내가 우스갯소리로 아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우스갯소 그러면서 슬기가 정리를 해줬지. 아니 뒤에서 맨 뒷자 평상시에 잘 안 쓰는 말이어서 너무 웃겨. 우스갯소리 우스갯소리 말소리를 왜 갑자기 말투가 너무 웃겨. 왜 갑자기 우스갯소리를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진심으로 뉴질랜드 한번 가자. 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다 했나요? 네. 우리 주연 언니 한번 질문 온 거 한번 물어볼까요? 네. 제주도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식사 메뉴는 무엇인가요? 와, 이건 스포 해도 되는 식사죠? 해자. 남은 거 저는 다 너무 맛있고 다 좋았는데 첫날 저녁에 먹었던 그 술과 함께 먹었던 그 흑돼지가 맛있었지. 맛도 있고 그냥 다섯 명이서 그냥 와. 너무 좋아. 왜? 아 나는 그 얘기 돼요? 고사리와 그치 너무 맛있었어. 막 요런 전복 막 요런 거 해산물과 같이 먹는 게 처음이었어. 맞아. 이게 되게 푸짐했어. 맞아. 그래서 상 한가득 이렇게 제주도 이게 제주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푸짐하게 나와 있었기 맞아. 때문에 진짜 좀 기억에 남는 음식이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네. 레벨업 5 재밌게 보고 있어요. 멤버 중에서는 누가 제일 술 잘 마셔요? 궁금해요. 이렇게. 왜 웃어요, 예리 씨? 저는 요즘 저 술 부심 본인이라고 본인이라고 생각해서 웃은 것 같았어. 요즘이 아니라 항상 있어 얘는. 네, 나 근데 요즘 좀 최고의 시기인 것 같아. 와 최고의 시기? 그러니까 술 부심이 하는 술 부심이 최고다. 시기. 부심이 최고야. 토닉은 안 껴줘요. 토닉 아니 얘는 맞아요. 이만큼 넣고 토닉을 먹으니까. 토닉을 이만큼 얘 그거는 뭐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어. 야 근데 우리 다 비슷비슷하게 마시는 거 같은데? 아니야 이제 나 달라. 레벨이 차이가 난다. 그래 그럼 우리 예리 씨라고 해주십시다. 네. 그래요 우리 예리 예리가 제일 잘 마셔요. 네. 예리가 제일 잘 마셔. 아니 댓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네. 우리 레베일라의 5시간 해줘 무편집본 플리즈라고. 아 큰일 나요. 무편집본 나가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방송생활 접을 수 있어요. 환상이 다 깨지실걸요. 안돼 안돼. 뭐라. 레벨업 효도관광까지 가자 뭐야. 효도관광. 재밌겠는데?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글씨. 1박 2일 동안 제주도를 완전 한 바퀴 돌고 액티비티도 했는데 안 뻗었어요? 뻗었습니다. 진짜 뻗었어. 기절했잖아.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 나 언니가 진짜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 맞아. 운전을 다 맞아. 맡아서 솔직히 저희가 자면 안 되는데 기절을 했어요. 언니가 진짜 묵묵하게 우리를 한 바퀴 맨 그 제주도 구경을 이렇게 다 해줬는데 맞아.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나 차에 언니 자는 거 있잖아. 나? 차에서 자는 거 찍은 거 있잖아, 나 언니.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구경해달라고 하는 말이야. 아, 진짜? 나만 볼 거야. 근데 그거 알아요? 우리 제주도 다녀오고 나서 달라진 게 있어요. 나랑 예림이랑 이제 또 면허. 맞아. 아니야, 가기 전에 따. 그 가기 전에 그거 땄다. 맞아, 가기 전에 땄어. 기능 하고 해서. 이제 다음번에 가면은 우리도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아무도 안 시켜줄 거야.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다음 질문. 네 티저에 나온 슬기 소주병 따는 기술은 어디서 배운 건가요? 기업 따라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맞아. 와. 뭐야? 우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잡고 자 오른손이 위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입구. 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려서 뿅 하고 따면은 와, 어떻게 한 거야? 신기하게도 딱 이 한 바퀴 반인 만에 빠 된다고요. 역시 손이 어떻게 그렇게 춤을 됐냐? 잘 추니까 네. 이런 것도 잘한다. 아 이걸 추는 거 같아. 친구한테 친구가 이거 하면은 너 핵인싸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아싸 내놔. 되셨나요? 핵인싸 되고 싶어서 여기저기서 잘 써먹고 있죠. 근데 우리 사이에서는 이제 인싸 된 거야. 그치 그치. 아무도 못 하잖아. 나만 할 수 있는. 우리 봤을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쵸? 맞아. 이게 묘기 부리듯이. 와 멋있었어 멋있었어. 네. 다음 질문. 네. 저희 막내가
언제 이렇게 컸어? 뭐야? 여행 워크패치도 유유유 이번 여행에서 예림이의 성장이 느껴진 부분이 있었나요? 예림이의 성장? 성장?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예림이가 막내지만 항상 성숙했던 부분이 있었어서 맞아. 약간 집에선 또 맞이 얼굴이 성장했지 얼굴 술도 성장했지 야. 아, 술 부심도 성장 부심만 성장한 거 부심만 부심만 아니야 부심만 성장했습니다 부심만 성장했어 아니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예림이가 뭐 봤을 때 되게 많이 성장하고 컸다고 느껴지지만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래도 막내야 우리끼리 있을 때는 제일 뭔가 활발하고 여길 막 맞아 오 우리 언니들 막내야 막 재밌게 해줄 줄 알고 그게 제일 막내 같아서 막내고 또 이런 진지한 얘기할 땐 또 이런 약간 성숙한 맞아요. 그런 모습이 나와서 고마워요 막내야 좋은 얘기 나와야 돼 네, 성장이 느껴질 부분 재밌어요. 없습니다 자 다음 멤버들의 픽을 받은 참 플레이리스트 선곡자는 누구인가요? 조이 노래가 제주도와 정말 찰떡이었어요 누가 선곡했었지? 웬디 언니지? 맞아 아 나도 했었어 뭐? 나도 했었어 아 했었어 그러니까 아, 우리가 자꾸 자신 없음 했었을걸 어, 플레이리스트 처음에 마음에 안 든다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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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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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노래 막 그거 그런 거 맞아 옛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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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2000년도 노래 틀었던 거 이제 예림이가 그 노래 틀기 맞아, 시작했고 맞아. 초반에는 이제 내가 틀기 시작했고 맞아 그러다가 혹시 실기 플레이리스트 나갔나? 안 나갔겠다 실기 언니 약간 <나갔어? 웃음> 네, 아, 내가 실기 언니가 틀었을 때 다 그래. 잤잖아 그래서 이제 예림이한테 아 맞아 맞아 기억난다 맞아 맞아 난 잔잔한 거 좋아해가지고 네 우리 이제 다음 코너가 있어요 아니요 실기 질문이 아직 남았어요 저 질문 예림이도 있고 네 아직 남았습니다 네 질문할게요 네. 레벨업 시즌 6가 돌아온다면 어디로 여행 가고 싶어요? 오 뉴질랜드 아,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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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궁금하긴 한데 네. 근데 해외도 너무 좋은데 저는 또 국내 안 가본 곳들을 또 가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희동리 희동 자영이 동네 제가 듣기로 네, 자영이 동네 아, 이거 또 뱉으면 또 진짜 가게 되는 거 아니야? 조심해서 말해 야 우리 거기서 뭐라고? 아 진짜 좋대 아 진짜? 야 궁금해한다고 왜 가려서 말하는데 야, 왜 너무 비밀스럽게 말하는데 아니 얘기해도 안 갈 수도 있어 이게 울릉도가 그렇게 좋다고 전 또 들었습니다 국내에 그래서 의미도 있고 근데 가는 게 좀 힘들고 좀 어렵긴 한데 울릉도를 다녀왔던 분들이 라디오 할 때도 그렇고 막 이제 봤는데 울릉도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좋다고 파도 세고 그러면 우리 못 돌아오는 거 아니야? 좋지 뭐 더 많이 짓고 좋네요 좋지 뭐 네. 여기저기 다 여행을 가고 싶네요 저 두 번째 레벨업 시즌 6에서 어떤 업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희 생각한 게 있죠 시계 얘기해주세요 우정! 머니 아 머니요 생각해봤어 호화롭게 좀 더 호화로운 여행을 즐기고자 우리 예산을 팍팍 늘려서 너무 좋다 그죠? 네 호화로운 바캉스를 즐기면 그래,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호화롭게 가자 마지막 뭐 스위트룸 가나요? 뭐 네. 것 같은데? 네, 네. 협찬 플리즈라고 협찬 플리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웃겨 아니, 그래 좋은 데 많이 가져만 다 네. 와 싹싹 빌었어 협찬 아, 협찬 플리즈 시작은 야외 취침에 시작이 야외 취침이라고요? 아 이렇게 아. 올라가는 거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예리 한번 질문해볼까요? 네 이번 시즌을 하면서 멤버들에게 배운 점이 있다면? 너가 말해 아 내가 말해 아, 너무 궁금해 한 명씩 얘기해주세요 있어? 궁금하다 한 명씩 네 한 명씩 야, 너희들에게 배운 점 엄청 당황했어 한 명씩 한 명씩 너무 궁금해 뭘 배웠니? 뭘 배웠니? 뭘 배웠니?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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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를 보고 뭘 조이 배웠니? 조이 언니 야, 뭘 배웠니 너 웃어서 조이 언니 야, 잠깐만 아, 내가 다 말해.
너가 말해야 재밌을 것 같아. 뭘 배웠니? 아니 그래 너무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아니야 뭐가 아, 어려워 쉬워 빨리 야 그래 뭘 배웠으면 나와야지 어 뭘 배웠니? 아 일단 단체로 말해 어? 단체로 하자 아니야 뭐가 어려워 유나가 막아 뜬다고 막아 그렇게 막... 어려워? 아 잠깐만 일단 그 그 제가 그것도 봤어요 수영 언니가 우리를 위해서 좀 플렉스를 하셨잖아요. 그 아. 바디워시로. 아네네네네. 아, 비록 아니야. 비록이야. 비록 그걸 배웠고. 어, 그래? 좋아 좋아. 와. 날 잘못 건드렸지. 아, 우리 멤버 다른 멤버들 배울 좀 많죠. 지금 설마 조이의 플렉스만 얘기하고 끝내시는 거 아닌가? 3명 웃겼어. 맞아, 3명 웃겨서 얘기했어. 많죠. 많죠. 많다라고. 네, 많죠.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요. 넘어가요. 네. 많은 걸로 그냥. 네. 진짜 웃기네. 두 번째, 티저에서 멤버들이 계속 외치는 우정업은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이거 사실대로 사실대로 우리 한번 이번 레벨업 프로젝트 시즌 5에서 고생하신 우리 제작진분들께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왜 이런 거 생각해 놓으셨어? 감사합니다. 아 뭐 아 아 그렇다. 내가 우리가 만든가? 내가? 아 그래요? 레벨? 우리 아 레벨 아 무장 아 하는 거 아, 이렇게 언니가 한다 뭐. 저희들이 요새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있는데 어 그랬나봐 어, 조이가 했나봐요 조이가 우자 아! 오 이거 다 읽었나요 우리? 끝났나요? 네 아, 진짜? 재밌게 읽었다 질문이 네. 더 있대요 댓글로 온 질문을 아, 몇 개 더 읽고 아 질문인가요? 아니, 댓글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레드벨벳 분위기 메이커 김유림 너무 소중하다! 나한테 집중하지 마! 너무 소중하다! 아, 읽으세요. 다섯 명이서 캠핑 가자! 와, 캠핑 좋아. 재밌겠다. 캠핑 좋아. 레벨끼리 노는 거 너무 좋아. 초딩들 같아. 진짜. 슬기가 하니까 소주병 따는 것도 안무 같네. 아, 이제 슬기 언니가 곧 솔로 데뷔하시잖아요. 어, 맞아요. 만관부! 만관부!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어. 스포 조금 네. 해주세요. 스포 조금. 티저들만 나왔는데. 너무 제가 무대에서 이제 또 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좀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스포가 없는.. 뭐야? 뭐한 거야? 이렇게 돼? 마법을 부렸어요 우와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멋있다 총인가? 초딩인가? 아니 라고? 총인가? 아 스윙 너무 멋있어 진짜 완전 기대된다 좋습니다. 예림이 카양 노 안 졌고 매니저님이 열심히 졌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졌어요. 아 케미가 좋았어. 근데. 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게임 한번 해볼까요? 네 게임. 또 저희 네. 또 하면 게임 빠질 수 없죠. 게임. 이번 레벨업 프로젝트 시즌 5의 주제가 우정업이었잖아요. 네. 제주도 여행으로 한층 우정 업된 여러분의 협동식을 볼 수 있는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게임은 협동 노래 이어 부르기입니다. 야. 한 분씩 나오는 노래에 이어서 다음 소절을 완벽하게 불러주셔야 합니다. 와, 저 진짜 가사 진짜 못 외우는데.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네. 하나, 둘. 빠바 빨간 맛 궁금해 허니 아이릿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맛 와 이게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가사를 틀리거나 음정 박자를 놓치면 실패 왕복으로 진행되고요 끝에 앉은 조이 씨는 연속 웬디 씨는 연속으로 두 번을 부르게 됩니다
성공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제주도 도라르방 디저트와 커피를 드립니다. 와! 와! 앉은 순서는 바꾸셔도 되고요. 자, 게임 전에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하나, 둘, 셋. 우정 밤! 어떤 걸까? 이대로? 기회가 뭐 몇 번 있나요? 한 번. 미안. 오, 다행이다. 내 앞에서 끊어질 것 같거든. 근데 왜 웬디 언니야 두 번에? 다시 돌아와. 1, 2, 3, 4, 5, 6, 7, 8, 9, 10. 어, 제발. 다행이다. 안 바꿀 거 있냐. 자, 그럼 조이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더 못할 것 같아. 시작.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어 흐르지 못하게 또 활짝 웃어. 다음 갈게요. 오.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예리. 그려와 또 내 매일의 꿈. 아, 그. 방금 헷갈려. 아, 처음부터 헷갈렸어. 갑자기. 역시 여기까지 안 와. 아, 끝. 나 너무 행복해. 아, 너무 다행이다. 나 너무. 아니야, 연습 게임이잖아, 이거. 연습이에요? 연습 게임이야. 웬디부터 다시 갈게. 아, 왜 여기서부터는? 처음 연습 게임이었어요? 그 전에 연습 게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지금 연습 게임이에요? 이제 진짜입니다. 이제 진짜. 아, 왜 진짜 게임이 정돼요? 아, 근데 약간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돼요? 오, 당연하지요. 아, 너무 어려운데? 아, 네, 진짜 나 노래 몰라요. 나 듣는 것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올해 라디오에서 맨날 부르는 거 내가 봤는데. 몇 엄마. 엔디부터 가겠습니다. 어떻게 시작. Tell me why 왜 맘이 자꾸 흔들리니. 사랑해 선배님. 왜 자꾸 웃어내시지. 뭐야 나 이거 내가 충분히 모르는데. 아니, 노래 멜로디만 알고. 아니 이게 나도. 갑자기 들으면 이게 가사가 지금 생각이 안 나. 야, 충분히 뭐였어? 정말? 노래 떨어질 때까지 조금 더 도전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갑자기 하니까 생각이 안 나. 갑자기요? 네? 아이린부터 할까요? 네, 저요? 아, 저희 오늘 이거 못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슬기. 네, 슬기요. 하나, 둘, 셋.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버리고 제주도 푸른 발 아래 그 발 아래. 맞아요? 그 발 아래? 갈게요. 천원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다른 무언가 세상 가는 만 얘기. 예리와! 너 왜 또 나야? You still my number one. 날 찾지 말아줘. 나의 슬픔 가려줘. 이 구름 위에 너를 숨겨 빛을 닫아줘. 에이! 에이! 어, 너무 헷갈려! 뭐지? 이하? 뭐야, 진짜 뭐야? 위에야? 구름 위에야? 위인 줄 알았어. 왜 자꾸 저희 회사 선배님들 노래만 하세요? 네. 시작!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 아, 이게 내 노래였어. 아, 네. 이거 나도 한다. 어, 나도 한다. 486. 웬디래. 네? 저라고요? 어. 빛나는 것들은 만나. 만나. 어려워? 어려워. Call me baby. Call me baby. 다시 슬기부터 갈게요. 어려워. 이게 어려워. 열 문제만 맞추면 되는 걸로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못할 것 같아요. 다섯 명 다 맞추면 성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못 끝난다니까요. 아, 이게 끝까지? 이게 어렵네. 여러분 도와주세요. 어. 다음 갈게요. 이거 딜레이 좀 네. 아, 원어너 사탕처럼 달콤하다는데. 응? 아! 네? 사탕처럼 달콤하다는데. 하늘을 나는 것 같다는데. No, what is love? 와, 너 가사를 진짜 하나 모르는데, 노래 말고. 하나, 둘. 사랑은 은하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랭커피를 마시며. 정답! 아, 무서워.
사진 쏩니까? 정답! 잘 끊어지신다. 원래 더 원했던 것 같은데. 정석이 같은데? 사진 쏩니까? 맞잖아! 사진 쏩니까? 야, 근데 또 이렇게 하다가 정답! 다음 갈게요.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내 처음 어깨 뭐야? 주고 땡! 와 진짜 가사가 아, 어려워요. 내 겨울을 주고 했어. 전부를 줘버렸네. 그만하자. 아니, 우리 망했을게. 다음 예리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와 진짜 아, 어려워. 다 끝나네. 우리 어쨌든 와 덥다. 하나 둘 어두운 조명아 내 또 시작되는 몸 미묘한 손짓 아 뭐야 오빠 무브 오빠 땡 뭐야 어떡해 우리 다 우리 너무 못해 우리 역시 아싸들이야 우리 아싸들 같아 저희 아싸들이야 어떡해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 생각 안 나지? 묘한이 느낌? 웬디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저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패스. 저 안 먹을래요. 저도 안 먹을래요. 없어요. 저 밥맛이 없어요. 안 먹을게요. 웬디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패스 막 당했어. 패스. 패스 당한 거 맞아요?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만 내가 먹는 놀만 물겠다는데 단체전 갑시다! 아, 단체전 하면 조금 더 확률이 단체전 가볼까요? 예리? 네 Calling Star 밤하늘의 펄 야 입모양 뭐야? 너무 귀엽다 진짜로 다행. 아 여기 랩에서 얘기했었을걸? 여기밖에 어 맞아 맞아 다음 조이입니다 하나 둘 Cause your love is so sweet 뭐야? You are my everything You are my everything 정답! 운동이 약간 맞아 맞아 잘했어 웬디 다음 가겠습니다 와 나 잠깐만요 약간 Count it star 불러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하나 둘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생각이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랬던 거지 정답! 정답! 어, 어떡해 우리 게임 이상한 것 같아 다음 자. 마지막 세기 하나 둘 붉은색 푸른색 와.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오! 와! 야! 야! 진짜! 완벽했어! 성공이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성공! 역시! 역시! 수고하셔 우리를 아 우리 정말 아껴주셔 그러니까 어떻게든 또 아 진짜 어려웠다 이 게임 아. 틀릴 때쯤 정답 외쳐주는 나 진짜 봤어 정답 아, 와, 와. 감사합니다 와 이겠습니다 돌하르방 지금 열어봐도 돼요? 네. 와 하나 더 있는데 뭐죠? 네 어 맛있겠다 뭔데요? 열어봐요 아 선물에 되게 차갑다 응 냉장고에 있었나요? 대박 맛있겠다 뭐야? 대박 빵이에요? 우와 모나카? 뭐예요? 이게 뭐지? 맛있겠다 돌하르방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크림빵 빵. 아 맛있겠다 이거 진짜 제주도에서 날아왔나? 아까워 진짜 가져가야지 나도 아까워 집에 가져가야 우와 나도 아까워 집에 가져가 나도 우와 카스테라 카스테라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역시 생각해준 거 진짜 짱이야 하나 먹어야지 짱이야 어. 우와 머핀이네 맛있어? 근데 안에 뭐가 있어 약간 카스테라 같은 거야? 빵? 크림빵이야 크림빵 이게 크림인가? 게임이 여기 안에 있다고? 응? 땅콩 크림이야. 아니 게임 이제 알려주실 거야. 이거 보여주는 것만 하고. 우선 다음 게임. 잠깐만요. 와 댓글들이 와 있는데요. 아 이거 너무 PD님만 노래 부르고 끝나는 코너인가.
아, 피디님이 제일 열창하셨어. 어, 음색이 왜 이렇게 예쁘셔? 그러니까. 어. 아, 웃기다. 이 와중에 레베리드 음색 너무 예쁜데? 라고 하셔서. 아, 무슨 음색? 네. 저랑, 제 생각에는 저랑 예림이는 음색이 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라이브도 오디오가 안 비네. 아, 그쵸. 어, 어떤 게임을 해야 될까요? 이번 게임은 표정으로 말해요입니다. 표정으로 말해요. 야, 네 게임이다. 어, 아, 오늘 덜 풀고 왔는데. 주어진 노래 제목을 보고 표정 보자 웬지 씨가 표정만으로 아, 진짜. 어떤 노래인지. 야, 진짜 네가 하는 거야. 저 오늘 가을 여자처럼 입고 왔는데 이래도 돼요? 네. 멤버들은 웬디 씨의 표정을 보고 어떤 노래인지 제목을 정확하게 맞히면 되고요. 입모양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써도 돼요? 입모양? 입모양 해도 조금? 너무 재밌겠다. 저희가 낸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맞힌 멤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요? 개인구나. 너는 뭐? 저는 없어요. 아, 있어요. 따로 근데 이게 얼굴 표 연습 어떤 걸지 몰라가지고. 연습 한번 드릴까요? 네. 네, 웬디 씨만 이쪽 앞으로. 아, 그러면은 어, 근데 마지막 문제는 알겠어. 뭔지 보였어. 아, 뭐야, 여기서 다 보여? 다 보여요. 근데 이거 표정으로만 멤버들은 근데 이게 입모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입모양 봤는데? 이러면 안 돼요? 다 봤어. 나도 네, 이거 첫 번째 문제 제일 마지막 문제 봤어요. 아. 빨간 맛. 저도 봤어요. 빨간 맛. 빨간 맛. 아니, 연습이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아, 빨간 맛을 빨간 맛 다 봤으니까 빨간 맛을 내가 어떻게 만약에 빨간 맛이다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거야? 이렇게. 어 뭐야 얘 아, 뭐야 먹는 거야? 아 잘 못 할 것 같아. 이미 와 아 근데 동작도 없어야 되잖아. 표정이래 표정. 너무 어렵다. 야 와 나 소리 없이 팔 동작 없이. 근데 이게 막 가수의 아 이게 다 노래 제목들이에요? 노래 제목 우리 거예요 다? 아닌가? 그럼 너무 어려운데? 아 동작도 안 된다고? 아,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정답이 다른 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실수 아니면 약간 뭐 입모양을 조금 쓴다는 거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몸으로 말해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표정이랑 몸으로 말해요. 뭔가 표정으로 하기엔 너무 아, 언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1단계 표정? 그래도 못 맞춘다 그럼 몸 이렇게 가자. 벌써 웃겨. 다른 것까지 그러면은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하면 가수고 그렇게 하면 안 될걸? 아, 다 제목인 거예요? 일단 가보자. 그래. 오케이,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가보자. 어, 너무 어려워. 빨간 맛을 어떻게 해, 표정으로. 아, 자기 이름 외치고 정답 외쳐주세요. 네. 다음부터 이제 가겠습니다. 네. 시작! 할 수 있다. 시작! 동작이 안 되는 거죠? 응. 아, 동작을 안 하고 어떻게 하지? 빨리 해줘! 하면 안 돼요? 너무 궁금해! 동작하면 안 돼요? 뭐야? 동작이야, 동작! 어? 어? 이거 뭐지? 노래 제목이잖아. 응! 아, 그래? 아! 뭐? 아! 되게! 에스파! 블랙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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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 있어. 아이린. 정, 아 다른 문제예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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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 땡. 나 아, 조이. 몬스터. 땡. 반짝인다고? 반짝이는 거. 아이린 왜 콧구멍이 커져? 뭐야? 콧구멍. 아니 눈. 아! 눈 거의. 아! 미안해.
아 이거 뭐야? 이거 자제하는 표정인데? 이게 뭐야? 취했어? 약간 밟아버려? 어머 취했어? 어 뭐야? 아 쓰기 어? 왜 이런 이게 뭐야? 아, 뭐야? 왜 저러는 거지? 아, 진짜 왜? 아 예리 지글지글 지글지글 어, 너무 어렵다. 아, 이게 무슨 이거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어 뭐지? 아 예리 사이코 아 사이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이린 해피 오오아 아, 조이 조이 해피니스 아. 아. 예리! 추! 세기! 아이스크림 케이크? 오? 조이! 아추! 예리! 아, 미스터 추! 조이! 세기! 아! 조이! 키싱 유! 어 이거 아까! 어! 어 뭐야? 뭐야? 아니! 뭐였어? 잘한다 언니. 뭐야? 세기 표정 관리 좀 해라. 표정 관리. 올리 세기 올리. 표정 관리 좀 해라. 표정 관리. 아니 왜 눈이 왜? 너무.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돼? 아니 세기 미안해. 어머나. 뭐야? 한숨. 아이린이 한숨. 한숨. 오. 맞았어? 오. 맞아. 슬기 정답. 우와. 가슴 아파. 바도. 조이 사랑 안 해. 땡. 답답해. 조이 아, 나 예리, 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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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아리. 아. 땡. 사랑. 사랑 아리야? 패스 이거 너무 어려워. 패스 패스 패스. 왜 자꾸 어딜 먹나? 가사? 눈 감았다 뿅 하고 사라져. 눈 감았다가 뿅. 눈 감고 다. 눈 감고, 눈 감고 다이브 아니야. 눈 감고. 눈 감고 뛰어들어? 눈 감고 깜짝. 가사를 생각해. 눈을 감고. 점프! 점프! 눈 감고 점프? 눈 감고 점프! 눈 깎고 나 가! 나 아, 나 가! 아, 예리! 아주 나이스! 따라따라따라따따따 뭐야? 래퍼야, 래퍼! 어, 래퍼? 어? 저게 뭐야? 뭐야? 어, 나를 다 쳐다봐! 어, 재현 타온다! 어, 빨리! 빨리!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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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야? 이중인격이야? 뭐야? 매직키드 아, 마술이! 아, 가슴! 아니 아이언맨? 아!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아 쇼미더머니! 아이린 회전목마! 아 아니 회전목마! 아니 깜짝 놀랬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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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만? 아휴 패스 패스 어려워 아 뭐야? 어머머 아 이거 어머. 뭐 왜 저래? 아. 아, 이게 뭐지? 야 어머 아 이게 뭐야? 이게 안무야? 나 있잖아 이게 안무야? 이게 뭐야? 이게 뭐더라? 이거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아 있잖아 어어 트와이스? 아니네 아이브? 너 친구! 아! 오마이걸! 아, 뭐. 오마이걸 살짝 설렜어 나! 뽀뽀뽀뽀! 맞아! 아이린 가! 진짜 몸을 불살랐다. 완전 신살한다. 와, 예림아 너랑 나랑 꼴찌야! 야 고생했다! 아, 이래서 우리 아이린 언니가
확실했습니다. 와, 고생했다, 와. 고생했다. 아이린 언니 1등이다. 와, 근데 이거 진짜 표정을 어, 어떻게 진짜? 말해. 와. 아, 와, 너무 웃기다. 그런 거 해냈다. 야, 어. 너 진짜 잘한다. 와. 블루베리 때부터 가장 많이 맞지. 아, 우리 슬기가 4개 맞춰서 40. 수영이랑 예림이랑 3개 맞춰서 30. 언니가 5개 맞췄어. 와! 가장 많이 맞힌 아이린 씨, 웬디 씨까지 선물드리겠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나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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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최고! 허허! 당도 어, 최고. 최고. 웬디 잘했다. 고생했다. 아, 요새 하도 어. 댓글이 끝나. 손승환은 천재예요. 웬디 행위 예술가 같다. 웬디 인격 몇 개야? 완전 트윈이 아니냐? 아니냐? 아, 진짜. 진짜 웃기다. 아, 와, 진짜. 네. 와, 이렇게 해서 게임이 다 끝났나요? 그럼 벌써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와. 진짜? 오. 벌써, 잠깐만. 오. 와, 벌써 진짜 한 시간 거의 됐어요? 시간이 진짜 빠르다. 와. 네, 여러분, 이제 레벨업 프로젝트 시즌5 스페셜 라이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 진짜 신나게 웃고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네. 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요. 멤버들 어떠셨나요? 아. 웬디밖에 기억이 안 나. 웬디 언니, 우리 레드벨벳 최고의 우수죠. 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에요, 우리 유젠벨벳이니까. 아, 오케이. 유젠벨벳이니까. 저는 이렇게 다시 모여서 뭔가 다시 한번 이렇게 레벨업 프로젝트 시즌5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저희가 또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제작진분들도 다시 뵙고. 네. 네. 맞아요. 오늘 또 되게 오, 라이브 방송을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나올 레벨업 프로젝트들 많이 남았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감사해요. 우리 레벨업 네. 프로젝트 네 방송, 아쉽지만 네. 네. 이제 스페셜 라이브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네. 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웨이브에서 공개되는 레벨업 프로젝트 시즌 5 재밌게 봐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레벨업 프로젝트 방송과 함께 또 많은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곳곳에서 러비들과 만날 수 있으니 기대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사수 꼭꼭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인사도 구호를 외치고 네. 네. 끝낼까요? 네. 네. 레벨업 프로젝트 시즌 5 우정 아!